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카페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쾌적하고 조용한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좀 잘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카메라를 틀었는데요. 오늘 남편하고 얘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오늘 못 모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막 그러면은 이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빚이 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축률도 줄고 있고 거의 최저점으로 다시 줄었지. 이유를 말해보면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해봐도 너무 올랐어. 제일 크게 들어가는 필수 지출이라고 하면 나라에 상관없이 집에 대한 게 제일 크겠지. 그치. 누군가는 월세로 있을 거고 한국의 제도적인 그런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누군가는 또 전세로 있을 거고. 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아니면 자가잖아. 자가여도 어느 특정 계층군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잖아. 그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집에 대한 그런 비중이 너무 커진 거지. 근로소득은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계가 있고, 어쨌든 집에 대한 그런 지출도 많이 늘어났고, 뭐 식비는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씩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지. 그리고 돈을 못 모으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 원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치. 한국 뉴스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그거야. 냉면값이 너무 올랐다. 보통은 이제 밖에서 점심 때 사 먹거나 하잖아. 만약 회사가 뭐 다 대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그 비중이 너무 줄어드니까 많이 힘들다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식비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이게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캐나다는 엄청난 상승을 했지. 진짜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차의 종류나 이런 연식에 다르겠지만.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되게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자동차 보험이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치안이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절도나 이런 게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로컬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 늘리게 되는 거지, 개인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다운타운에 살게 되면 너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외곽에서 살게 되는데, 외곽에 살면은 어쨌든 교통이 뭐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엄청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몬트리올은 잘 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좀 더 중소도시나 이런 데만 가봐도 대중교통이 많이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차가 이제 필수품이 되는데, 차의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사실 그게 또 이 한정된 그 생활비 내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필수 품목들에 대한 또 지출도 너무 많이 늘었다.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약간 싱글이나 아니면 아기가 없는 2인 가족을 얘기를 했던 거지만 만약에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가. 교육비도 들어가지. 어지간한 소득 아니면 진짜 쉽지 않지. 뭐 1억이어도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한국 서울이나 살기 힘들다라는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 공감해. 근데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또 생각해볼 게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그런 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입는 이런 옷들, 의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게, 나도 옛날에는 그 착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와 욕구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면은 그게 불필요한 지출을 너무 늘리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이사를 이쪽으로 오면서도 막 집 정리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 중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았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동남아 국가 살 때도 그때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짐 정리하고 이런 거 보면 왜 이걸 갖고 있었나 싶었던 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 것만 줄여도 상당히 세이브되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또 느끼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서 오래 살면은 그걸 점점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그냥 이거 필요해서 좀 사놨다가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쌓이잖아 물건들이. 근데 뭔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좀 좋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Yes. 아, 내가 이건 정말 안 썼다.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뭐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싼 값에 팔 수도 있는 거. 우리나라 뭐 당근마켓이 너무 잘 돼 있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처럼 있으니까 그런 걸 뭐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무 좋지. 의류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어. 그냥 젊을 때는 그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사회활동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 뭔가 좀 분위기 전환도 되면서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점점 더 좀 필요가 없어진달까?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 앞으로도 나는 의류는 진짜 지금도 우리가 뭐 많이 사는 편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점점 이제 미니멀하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해보자면 근로소득. 아까 오빠도 말했지만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일본인 사람들 되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대. 그 이유가 이제 엔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해외 여행하고 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엔저니까 자기네 나라를 막 놀러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를 보면서 되게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럴만해. 근로소득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돈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 가치하고 그렇게 같이 묶어서 가는 거지. 점점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버는 돈은 300만 원이 됐든 400만 원이 됐든 그걸로 고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상승폭이 막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 무슨 막 주식이 점프하고 코인이 점프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은 그렇게 점프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쓰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제약이 걸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엔잡러 얘기도 많고, 이게 한 가지 직업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처럼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것 같아. 수명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 평균 수명도 우리 때는 아마 수명을 120살까지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진짜 큰 탈이 없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예전에는 진짜 60이면 은퇴가 맞는 거지. 그 시대 때는. 그치.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60대에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는 데 있어서도 그때보다는 에너지가 더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아예 근본 설계부터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로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다. 워렌 버핏의 한 말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내가 이제 투자하면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쉬건 자건 뭔가 다른 활동을 하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갖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근로소득 이외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돈을 모으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느냐 조금 약간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 네가 어떻게 저축을 해가지고 투자를 굴릴 수 있는 돈을, 목돈을 마련을 했느냐 지난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지금 우리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일단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를 여기에서 일부러 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으로 다시 옮겨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처음 왔을 때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가장 큰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는 자동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서 탔었는데, 이 연간 유지비랑 그리고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는 한번 사면은 감가상각이 되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 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일단 지금 여기 몬트리올에 있는 동안은 차를 소유할 생각이 절대로 없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저희가 넘어가게 되거나 그래서 차가 필수품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옛날처럼 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젊은 층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는 자동차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꾸준히 저희도 계속 수입을 늘려가려고 투자도 하고 있고 지출 통제도 굉장히 잘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지출이 될 만한 요소들을 되게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 같은 거 요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한 5만 원짜리를 썼다면 지금 그거를 통신사를 바꿔가지고 좀 줄이거나, 그리고 대중교통비도 여기가 비싸단 말이야. 뭐 한 달 권이라든지 일주일 그렇지. 권 아니면 3일 연속 권 이렇게 다 다양하게 그런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가 계산을 먼저 해야지.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 따져봐야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수고스러울 수 있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돈을 통제를 하려면은 체크를 해야 되고, 작은 돈이어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일반적인 그 필수 품목에 대해서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기긴 하지만 되게 전단지를 열심히 봐요. 그래서 여기 주변 슈퍼마켓도 되게 브랜드가 다양하잖아. 그러면 그 브랜드의 전단지를 다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아 이번 주에는 여기 브랜드 마켓이 뭐가 싸구나 라는 미리 그걸 계획을 하고 그걸 싸게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이 은근 쉽게 절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출 통제에서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돈을 잘 모으려면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되게 많이 공감이 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아예 쓰지 마라 이건 아니고, 근데 자기가 그거를 컨트롤을 하고 얼마 쓰는지 인지를 하는 상황이면 사실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받으면 좋지. 너무 무분별하게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여러 개 막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절대 할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현금 무조건 다 일시불로 하고 신용카드 딱 한 장 있고, 그래서 절대 저희 소득 수준 이상의 것을 할부로 땡기거나 이래서 쓰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역할이 있잖아. 우리가 수중에 돈이 없어도 땡겨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준다고 막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맞는 말 같은 거야. 돈이 딱 수중에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은 만약에 신용카드가 없는 상태면 아 못 사는구나 하고 내가 포기를 하던가 할 텐데, 만약에 신용카드라는 게 있고 할부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할부를 내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지난달에 썼던 게 이번 달에 그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달에 내가 얼마 썼는지에 대한 그게 딱 곧바로 안 오니까 오히려 까먹고 있다. 아 내가 얼마 썼지? 했다 그 다음 달에 알게 되는 거. 아 내가 이만큼을 지난달에 신용카드 썼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나는 신용카드 안 쓰고 그냥 다 체크카드로 썼단 말이지. 그게 마케팅이야, 카드사에. 물론 그치. 그걸 잘 활용하면야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끌어올 수도 있지만 있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어렵다. 않다고. 진짜 그 혜택만 쏙쏙 빼먹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사실 이 SNS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되게 어려워. 그런 유혹들을 참아내기가 되게 어렵거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뭘 어딜 갔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뭐 맛있는 걸 먹었거나 뭘 샀거나 이런 거를 보통 SNS에 많이 올리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면은 하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야. 물론 오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전혀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야. 나는 그래도 그런 게 은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다가 누군가 그런 거를 올렸을 때 내가 그걸 봤을 때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아예 SNS를 잘 안 하게 됐단 말이야. 나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 나의 지출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걸 나는 느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기의 그런 소득 수준하고 그리고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 수준하고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못 모으는 이유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냉정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이게 정말 떳떳한 소비인가 이런 것도 물어봤을 때 저 스스로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것도 많았어요.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거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정면으로 솔직하게 직시를 했을 때 바꿀 수 있을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Thank you.